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요번에 뭐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구롤패스 요 시스템이 추가가 됐는데, 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 토큰을 그냥 일정 개수 모으면은 상자로 바꿔줬잖아요. 이 브롤패스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보상을 얻는 방식이 좀 체계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브롤패스를 활성화하면은 요 게일? 새로 나온 브롤러죠? 그거를 이제 무료로 준다는데, 이제 신규 브롤러를 좀 안정적으로 뽑으려면 무조건 현질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게일! 크로마틱 등급으로 나왔고요. 서포터 계열입니다. 요게 일반 상자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확률이, 그런데 말이죠, 카페라든지 브로 커뮤니티에 보면은 일반 상자에서 이 게일이 나왔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대형 상자 하나 깠는데 게일이 바로 튀어나왔다, 이거 전설 확률이 아닌 것 같다, 그냥 희귀 확률 뽑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졌어요. 대형 상자랑 이것저것 까가지고 게일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무료로 주는 요 대형 상자 바로 오픈갑니다. 시작부터 게일 나오면 개 레전드. 게일아 왔니? Nope. 아직도 없지? 자, 괜찮아요. 남은 브롤 상자도 7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까봅시다. 돈 나오고. Nope. 돈? Nope. 뭐야? 아무도 맞아? 전설 브롤러 확률이 말이죠 0.4%예요? 때마침 메가 상자 할인하고 있는데, 아, 또 현질해야 되나 이러면? 간절하게 외쳐봅니다. 뭐? Nope. 자, 제시의 스타파워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어? 뭐지? Nope. 아! 와! 야! 대박, 뭐냐 이거? 저번에 제가 스프라우트 업데이트 됐을 때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뽑았었는데, 이야, 이게 바로 나오네. 자, 요번 메가 상자 확률 너무 좋아. 이 흐름 타서 게일까지 가보자. Nope. 자, 마지막 게일 한 번 더. Nope. 어? 설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메가 상자 3개 특별 상품 하나 더 남았어. 자, 가지. Nope. 왜 난 안 나와요? 나 메가 상자 7개나 깠는데. 와, 잠깐만. 근데 이거 브롤패스를 연다고 해도 티어를 30티어까지 올려야 게일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게임을 많이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질로 스킵을 하거나. This is 현질. 순전히 그냥 운빨인 것 같아요. 그 지금 게일 얻었다고 올리신 분들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일단은 브롤패스 바로 한번 사봅시다. 빠바밤! 오케이! 한 번에 뚫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게일이 나오면 게이득이겠지? 바로 한 번. 오늘 뭐 상자깡 파티네. 또잉! 어림도 없고. 그 다음 브롤 상자. 나와라! 대형 상자 오픈! Nope. 대형 상자! Nope. 자, 이제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면서. Nope. 게일 나오나요? 설마 게일? Nope. 자, 메가 상자 여기서 이제 두 개 오픈각. 자, 하나. 오! 오늘 뭔가 겁나 잘 뜨긴 한다. 남은 아이템 한 개. 와! 메가 상자 한 번 더 오픈! 얍! 결국에는 30티어까지 와서 게일을 얻게 됐네요. 아, 일로 와 게일. 크로마틱 브롤러 게일 등장이요. 지금 여기 현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만원 넘게 쓴 것 같아요. 60까지 가야 스킨도 얻을 수 있네요. 368, 1800개. 와, 거의 10만원 돈 다 써야 스킨까지, 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자, 찍어봅시다. 업그레이드. 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서포터구 보니까 눈덩이를 뿌리는 스타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수 공격이 좀 특이한데 사거리가 굉장히 길고 적을 싹 밀어버리는 공격을 합니다.
자, 게일 한번 써보기 전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리모델링 돼가지고 또 외모가 떡상해버린 햄이에요. 기존 이미지는 그냥 아줌마였다면은 이번에 리모델링 된 팸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아줌마 스타일이군요. 팸도 한번 어떻게 바뀌었나 써볼까? 자, 쇼다운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브롤이라 잘 될지 모르겠어요. 똑딱똑딱똑딱. 얌마 나 말레비아. 그리고 이게 힐링 터렛이 있잖아요. 그 공구 상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직 8명이 남았거든요. 좀 많이 남았네. 7명, 6명. 슬슬 숫자 줄어들어. 잠깐만, 여기 안쪽으로 파고들면 좀 빡센데. 저기 있다. 일로 와. 근데 아,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불이 상당히 유리한데. 자, 4명 남았고요. 일로 와. 자, 여기다 깔아두고. 일로 와요. 여기 확실히 공구 상자가 생겼네. 근데 왜 다 불이냐 이거? 응, 어린도 없어. 자, 남은 불로 단 3명. 오케이, 쇼다운. 마무리 지어. 우와. 안 돼. 아, 근데 얘 체력 회복하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까이 붙으면 답 없거든요. 얘는 무조건 시간을 끌려고 할 테고, 저는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요. 뭔가 외모까지 같이 버프가 돼서 그런가? 왜 더 세진 느낌 들죠? 자, 말레 찍어버렸습니다. 아, 스타 파워까지 얻기는 좀 빡셀 것 같고. 얘가 굉장히 사기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바로 한번 써봅시다. 근데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관통이 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세 발씩 발사가 되고요. 이거는. 아! 야, 실화냐? 슝. 근데 공구 피가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피가 안 죽는 게 말이 되나? 챙길게요. 양각이다. 양각 좀 빠져주고. 슝. 와! 슝. 이게 공구 피를 좀 아끼고 있다가 저한테 접근하는 애들한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접이 좀 많거든요? 슝. 오 마이 갓. 마무리 궁극기! 아니, 근데 이게 왜 안 죽어? 미치기 용도 같은데요, 거의? 아니면은 벽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자, 듀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타라군요. 야, 근데 이게 얘가 상자 깨기는 조금 빡센 것 같기도 하다. 팀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잡아주고 피 회복한 다음에 뚜이 컷.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뚜 저도 사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칼비트는 여전히 세군요. 이 긴 걸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애들은 접근 못합니다. 어차피 그냥 엘프리모 같은 애들은 저한테 그냥 뚜까 맞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어디 있나? 근데 이게 파워가 올라가면은 물건이 계속 늘어나나? 넉배! 시켜주고 잘가요. 뭐야, 어디갔어? 좋네 이게. 근거리 브롤러들 상대로는 상당히 꿀입니다. 같이 넉백.
잡아. 근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사실상 얘 공격은 피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운티를 한번 해보자. 하이스트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하이스트가 맵이 없어서. 자, 짜자짜자. 활약하기 나름 나쁘진 않아요. 긴 사거리를 활용해서 눈덩이 다섯 발 컷. 컷, 발사. 데미지가 엄청 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애들 맞추기는 좀 쉽네요. 오호.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자, 궁극기 쓸 때 밀치면은 오케이. 궁극기 끊고 팀전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통받아요 얘네들. 오질 못해. 특히 엘프리머 같은 애들은. 어이, 뭐 뚜벅이에 궁극기 써봐. 궁극기 빨리 써봐. 슝! 1차서 궁극기 끊어주고 쑥. 얘네는 그냥 게임을 포기한 것 같은데요? 궁극기가 상당히 꿀이네. 밀쳐! 그러면은 이거는 궁극기 진짜 잘 써야겠는데? 잘못 쓰면 완전 트롤용이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패스. 예, 일단은 일반 상자강에서 나올까? 예, 한번 해봤는데 그냥 저는 안 나왔거든요. 운빨인 것 같아요. 뭐 상자에서 나오신 분들은 브로패스 안 사도 되니까 예, 축하드리고요. 아, 길 같은 경우는 궁극기로 밀치는 맛으로 하는 그런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